울산 지역 택시가 오늘 하루 전면 운행을 중단하면서 교통 불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3년을 끌어온 학원 심야 교습 시간 제한 조례 개정안이 결국 부결됐습니다. 학교 정화구역 내 청소년 유해 업소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치면서 단속에 적발된 퇴폐 업소가 여전히 영업하고 있습니다. 수요 열린 예술 무대 뒤란이 오늘 저녁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0일 UBC 굿모닝 울산입니다. 울산 지방은 오늘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8.2도를 기록했고 낮 최고 기온은 평년 수준인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도 구름 많은 가운데 아침 최저 18도, 낮 최고 25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울산기상대는 당분간 비 소식 없이 구름 많거나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다고 예보했습니다. 전국의 택시들이 오늘 하루 파업에 들어간 가운데 울산 지역 택시들도 운행을 중단했습니다. 시민들의 불편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선우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 지역 택시들이 오늘 새벽부터 운행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이번 운행 중단은 LPG 가격 안정화와 택시 요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파업에 따른 것입니다. 울산시는 이번 파업에 법인 택시와 개인 택시 등 모두 5,700여 대가 참가할 걸로 추산했습니다. 울산시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내버스 정차와 운행 시간 연장, 그리고 승용차 요일제 해제 등의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출퇴근 시간대는 다소 좀 여유를 가지시고 조기 출퇴근을 하여 주시고 또 출퇴근 시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주시고 역과 터미널 도착 승객들을 위해 마지막 도착 열차까지 11개 노선의 시내버스를 연장 운행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울산역 리무진 버스 4개 노선은 자정 이후 도착하는 KTX와 연계해 오늘과 내일 연장 운행할 계획입니다. 울산시는 이번 파업에 참가하지 않는 택시는 경찰과 협력해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UBC 뉴스 선우석입니다. 학원 심야 교습 시간을 제한하자는 조례 개정안이 3년에 걸친 공방 끝에 결국 부결됐습니다. 교원단체와 시민단체는 반발하고 있고 학원가는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이영남 기자입니다. 밤 12시까지이던 울산 지역 학원의 교습 시간을 밤 10시로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 심의가 열린 울산시의회. 학생 건강권을 위해 제한하자는 쪽과 학생들의 학습 자율권을 위해 그대로 두자는 의견이 팽팽합니다. 학원 심야 교습을 밤 10시까지로 제한하자는 울산시 교육청의 원안은 표결 결과 3대 3으로 부결됐습니다. 이어 고등학생은 자정까지로 하고 초중학생만 제한하자는 수정안과 학교별로 차등화하자는 수정안도 잇따라 부결됐습니다. 이로써 3년을 끌어온 학원 심야 교습에 대한 조례 개정은 사실상 없던 일이 됐고 울산 지역 학원들은 현행처럼 밤 12시까지 교습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지난 2010년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던 시교육청은 당분간 재발의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교육위원회의 찬반이 팽팽하여 부결되었으므로 현재로서는 현행대로 유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교원단체와 시민단체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학생의 건강권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본질이 생략된 채 이해 당사자상 이런 문제를 시의회가 조정하지 못하면서 조례 개정에 반대해온 학원가는 환영하고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모자란 부분을 보충할 수 있는 그런 학원이 없어진다면 서울과 같이 고액가회가 성행할 것입니다.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서울 등 10곳이 학원 심야 교습 시간을 제한한 가운데 울산은 경남과 더불어 부결시킨 2개 시도로 기록됐습니다. UBC 뉴스 이영남입니다. 석 달 전 학교 정화구역 안에서 퇴폐 영업을 하다 적발된 업소들이 여전히 영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윤경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남구의 한 마사지 업소. CCTV와 동작 감지기, 벽으로 위장한 밀실까지 갖추고 불법 성매매 영업을 하다 지난 6일 적발됐습니다. 석 달이 지난 뒤 다시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영업 중임을 알리는 회전 간판이 힘차게 돌아갑니다. 업소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단속된 곳이 맞긴 한 건지
여전히 성업 중입니다. 이곳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남성 유기실 세 곳은 모두 지난 3월 학교 정화구역 내 성매매업소 혹은 청소년 유해업소로 적발됐던 곳입니다. 단속된 뒤 법원으로부터 내려진 처분은 한 곳당 벌금 200만 원. 행정처분은 아직 내려지지도 않아 영업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법원에서 재판가 안 온 것 같거든요. 처분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영업처분 내려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허술한 단속 체계를 비웃기라도 하듯 유흥업소 사이에선 한 번 단속된 지역은 재차 단속이 나오지 않아 오히려 더 안전하다는 말이 공공연한 비밀이 된 지 오래입니다. 강력한 처벌로 학교 정화구역 내 퇴폐 영업을 뿌리뽑겠다던 경찰과 지자체의 말은 어느새 헛구호가 되어버렸습니다. UBC 뉴스 윤경재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 수용 중이던 50대 지적장애인이 경부고속도로에서 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1km나 떨어진 사고 현장까지 나왔는지 허술한 관리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보도에 김규태 기자입니다. 54살 신모 씨가 사고를 당한 것은 오전 10시 20분쯤.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47km 지점에서 도로를 건너다 차량이 치여 숨졌습니다. 밖길에서 등답을 하시려고 하신 건지 도로를 뛰어드셨어요. 그 지나가던 차에 이제 부딪혀가지고. 지적장애 2급인 신 씨는 인근의 한 사회복지시설에 입소 중이었습니다. 신 씨는 오전 9시에서 9시 반 사이에 사회복지시설을 빠져나온 뒤 1km 이상 떨어진 고속도로까지 걸어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공항 30분에 단단고속 프로그램 독이라고 상행하고 상행했어가지고 시설 대고 찾았다면 찾았는데. 스스로 판단이 어려운 지적장애 2급은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지만 해당 시설은 신 씨가 밖으로 나간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해당 시설은 신 씨가 사고를 당했다는 경찰의 연락을 받고 나서야 신 씨의 행방을 알았고 사라진 지 4-5시간이 지난 뒤에 관할구청에 신고했습니다. 관할구청은 복지시설에 대해 관리 소홀 혐의로 경고 조치하고 신 씨가 시설을 빠져나간 이유 등에 대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UBC 뉴스 김규태입니다. 네, 다음은 경제계 소식을 알아보는 경제 이모저모입니다. SK그룹 최태현 회장이 브라질에서 열린 리오플러스 20 기업 지속가능성 포럼에서 사회적 기업들이 교류할 수 있는 IT 플랫폼인 글로벌 액션 허브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액션 허브는 UN 등 국제기구와 국내외 투자자, 사회적 기업가를 연결하는 국제 사회적 기업 포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온라인 게임인 디아블로 열풍이 비철 소재 공급 업체인 풍산의 리드 프레임제 판매량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풍산은 디아블로3와 함께 고사양 PC 판매가 늘면서 지난달 반도체 핵심 부품인 리드 프레임제의 판매량이 30% 이상 증가해 사상 최고치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소나타 하이브리드 고객을 대상으로 경제운전을 할수록 누적되는 에코포인트 보상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는 차량 출시 1주년을 기념한 이번 이벤트를 통해 에코포인트가 1,000점 이상인 응모 고객 모두에게 20만 원 상당의 주요 상품권을 증정할 예정입니다. 울산 항만공사는 이상용 경영본부장이 다음 달 12일자로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신임 경영본부장 공모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항만공사는 오는 25일까지 신청을 받은 뒤 서류 심사와 면접을 거쳐 적임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글로벌 산업도시를 표방하는 울산시가 국제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교류가 없다시피 했던 중동에 이어 남미까지 교류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김익형 기자입니다. 우루과이의 수도이자 최대 항만인 몬테비데오. 1930년 제1회 월드컵 결승전이 열려 축구의 대륙 남미에서도 대표적인 축구 성지입니다. 이 도시와 울산이 우호협력도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행정과 경제, 문화와 교육 분야 교류는 물론 생태도시라는 공통의 목표도 세웠습니다. Ciudades que tenemos objetivos comunes en relación al cuidado del medio ambiente, al desarrollo
productivo, al desarrollo y la aplicación de la tecnología en beneficio de nuestras ciudades. 지구 반대쪽 이곳 몬테비데오와의 협약 체결로 울산의 해외 교류 도시는 모두 11개국 17개 도시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10년 전 한일 월드컵 때 울산과 자매 결연한 브라질 산토스는 최근 앞바다에서 석유가 대량으로 발견돼 주목받고 있습니다. 펠레의 고향이자 세계 제2의 커피 수출항이기도 한 이곳과 울산시가 자매 결연 10주년을 맞아 협력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 시 기업 간에 또는 또 민간 간에 많은 교류와 협력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지난해 자원 외교를 위해 석유의 보고 이라크 바스라주와 우호 협약을 체결한 울산시. 이번에 남미 교두보까지 두 곳으로 늘리면서 울산의 해외 교류 폭을 한층 넓히고 있습니다. UBC 뉴스 김익현입니다. 수요 열린예술무대 뒤라니 오늘 저녁 7시 30분 JK 김동욱의 사회로 문화예술회관 야외 공연장에서 열립니다. 오늘 공연에는 오디션 프로그램 출신 인기 가수 서인국이 출연해 밀고 당겨줘와 부른다 등의 히트곡을 들려줍니다. 또 소프라노 김상은이 동심초와 투나잇 등의 주옥 같은 노래를 선사하고 밴드 더크랙이 출연해 흥겨운 무대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지난 4월과 5월 폐수 무단 방류 혐의로 두 차례에 걸쳐 268억 원의 초과 배출 부과금 처분을 받은 성경어택이 내일까지 2차 부과금 206억 원을 내지 않으면 부과금의 3%인 7억 8천만 원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과합니다. 울산시는 성경어택이 제기한 1차 과징금 62억 원의 행정처분 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지만 2차 과징금 206억 원에 대한 신청은 법원이 기각해 내일까지 부과금을 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성경어택은 부과금 처분을 받은 뒤 처분 취소를 요청하는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며 8월 24일까지 영업이 정지된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UBC 굿모닝 울산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